뜨거. 끝났나봐요? 네, 다 했어요. 다음은 영생이 형 차례예요. 영생이 형이 저희 멤버 중에서 머리가 제일 길고 또 원하는 스타일이 있거든요.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. 네. 워낙 이게 많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느낌이 가도 괜찮지 않아요? 저는요 머리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게 절대 안 돼요. 막 이렇게 구김 있는 그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너무 막 이렇게 휘는 거 말고 옆머리가 안 펴져 있네. 아 뜨거. 내가 다른 거야.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요. 좀 더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물 해요 조금. 영생이 형 머리 할 동안 컴퓨터를 하고 다 해가지고 TV도 보고 잡지도 좀 보려고. 네 저는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게 제 방도 보면은 막 커튼도 제가 사서 달고 그런 이불이나 그런 것도 인테리어하고 그런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. 남들이 딱 봤을 때 깔끔하고 되게 이쁘네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집이 되게 좋아요. 네. 얘가 제대로 안 굳었어. 나 지금 가라앉을 것 같아. 가만 있어도 깔끔다. 한다니까 자기 머리? 누나한테 혼나 비싼 거. 진짜 이제 그만 뿌려야지. 잘 봐서 머리 뽑으는 거 아니냐? 그런 것도 있어. 너도 주문 잘 봐줘. 머리가 이거 자켓 촬영할 때요. 저 머리를 해주신대요. 했는데 막 이상하면 물어버릴까. 아니요? 일단 사진 이 머리 어때? 이래갖고 와 이뻐요 이래갖고 하게 됐어요. 아 조금 따끔따끔 어따가 따가워? 응, 뭐예요? 이거 비타민. 비타민을 진피층까지 침투시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얼굴도 많이 하얘지고 하니까. 응? 저 더 하얘지면 안 되는데. 그러니까 큰일 났다 영준아. 밀가루가 될 것 같아요. 백옥같이 되는 거 아니야? 네, 아 그럴지도 몰라요 제가. 주사계예요. 주사계를 놓을까봐 겁나가지고. 이건 비타민C거든요. 원액이어서 여기 반응. 근데 되게 좀 공포스럽네요. 이게 초음파예요? 아, 여기서. 네, 전류를 통해서 이게 비타민C를 빨리 흡수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류를 이용하는 거예요. 잡고 있는 거는 이제 플러스 극이고, 제가 움직이는 게 마이너스 극이에요. 그래서 전류를 이용해서 흡수시키는 거예요. 네, 참, 무슨 세상이 많이 발달하니까. 늙은이 같지 않아요? 좀 신기해요. 그리고 좀 느낌이 묘해요. 주사기가 제일 공포스럽고요. 딱딱거리는 소리도 되게 트러블이 많이 생긴 그런 피부이기 때문에 진정작용을 조금 해주고 그래서 레이저를 조금 뜨여줘서 진정작용을 하고 나서 갔다라고. 아 이게 뭐라 그러지? 약간 우주세계에 나온 듯한 느낌인데요. 오 이 눈을 가려놨는데 막 뭐가 보여요. 반짝반짝. 어지러워. 내가 저런 모습이었구나. 저런 걸 내가 했다 이거지. 우리 정민이 봐라. 수영하러 가니? 되게 번쩍번쩍하네요. 자 이제 그만 떠들고 누워서 팩을 올립시다. 네. 팩이요? 아 팩하면 또 안 되는데. 아, 팩이요. CF 보시면은 네. 조인성 씨가 잘생기셨잖아요. 백하면 다 그렇게 되나요? 아 빨리 해야지. 이 양다. 네, 오랜만에 운동해서 힘들진 않아요? 요새 조금만 거더라도 못 들겠어요 제가. 네 이런 것쯤은 제가 들 수 있었거든요. 제가 운동을 한 가지 잘못했는데 제가 한 거 보셨죠 이거. 이거 그게 어깨 운동도 물론 되는데 이게 등 근육 운동이에요. 제가 어깨를 풀려는데 자꾸 제가 어깨가 되게 근육이 약해요. 지금 이게 어깨 운동인데요. 지금 어깨 제가 네 이거 5kg인데도 힘들어요.
그거는 많이 못하겠어요. 6시 반 정도인데 아침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빨리빨리 아침에 일어나고 회사도 출근하셔야 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. 또 저도 아침을 잠을 자지 않고 시간을 활용하겠습니다. 녹음 3, 4시에 끝나고 아 가기 싫어 막 이랬어요 제가. 근데 그러니까 잠만 많아지고 저 게을러지고 몸도 되게 나빠졌어요. 그래갖고 마음을 고쳐먹고 잠 들자도 운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. 몸을 빨리 만들어서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니, 처음 먹으셨어요. 뭐부터 타신 거예요? 예, 아니, 지금 음료수 좀 사러 가려고. 저희를 위해 매일 고생하시는 헤어 디자이너 누나들 위해서. 맛있을 것 같아. 네, 미용실에 누나들이 되게 많거든요, 형들이랑. 네, 제가 당연히 둘이 같이 엄마하고 불렀어요. 나 진짜 불렀어. 봐. 왜? 누나 너 왜 불렀어? 깜짝 놀랐네. 하나 없구나. 빨리 119 신고해야 되는데? 형이 신고 안 해도 돼요? 와 대박이야. 장난 없어 진짜. 오. 와 장난 없다. 어떻게? 네? 왜요? 아 지금 저기 속에 사람도 갇혀 있다고 하고 지금 아, 되게 큰일인 것 같아요. 처음엔 되게 금방 꺼질 것처럼 보였는데 생각보다 되게 큰 물인 것 같아요.